요즘처럼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이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웃고 나서도 어딘가 씁쓸해지는 느낌이 아닌 건간 웃음이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을 한 달 남겨두고 다양한 연말 공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악으로 찬양하는 밴드, 흔히 만나볼 수 없는데요. 크로스오버 국악밴드 숲이 크리스마스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오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 멜로디에 국악기의 선율이 더해집니다. 한국인이라면 더 정감 있게 다가올 국악기만의 정서가 더해지면서 찬양에 또 다른 색을 입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국악과 실용음악을 접목해 찬양을 연주하고 있는 크로스오버 국악밴드 숲을 소개해드립니다. 스폰테니어스 오버플로우 오브 파워풀 필링.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워즈워드가 주장한 명제, 즉 내면에 솟구치는 갑작스러운 강렬한 감정의 앞글자를 축약한 이름인 숲은 관객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 만들어진 그룹인데요. 국악, 재즈,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젊은 음악인들이 모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조화롭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숲은 SOPF로 숲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저희가 한글로 된 숲이라는 이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그런 감동을 받고 좀 그러기를 바래서 만든 이름이기도 하고 또 한글에 있는 숲은 숲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뭐 흙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다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그런 큰 숲을 이룬다는 이름의 이름입니다. 가야금, 대금, 태평소와 피리, 피아노, 베이스, 드럼, 소프라노, 그리고 기획 파트까지. 숲은 총 8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고유한 음악인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찾아가는 연주부터 살롱 콘서트, 북 콘서트, 초청 공연, 협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공연을 나가더라도 저희가 늘 생각하는 게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노래를 하더라도 저희의 마음에는 늘 밑바탕에는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음악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 같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숲의 활동이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국악으로 찬양하는 밴드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이다 보니 아무래도 타 종교의 색이 강해 국악으로 찬양하는 것을 생소하게 여기거나 더러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숲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크리스천은 물론 넌 크리스천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소망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고 하네요. 우리 음악이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구타는 악기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이미지를 깨기가 좀 약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이 국악이 활성화되고 많이 보급화됐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클래식 악기도 많긴 하지만 국악기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우리 고유 음악으로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첫 번째 정규 앨범도 발매됐는데요. 대중들과 공감할 수 있는 국악을 만들기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음악으로 표현해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악, 재즈, 클래식 등을 전공한 음악가들은 물론이고요. 공간 디자이너, 사진작가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들이 힘을 모았다고 하네요. 친구의 소중함과 그 친구와의 추억을 국악기의 흥으로 잘 표현하는 타이틀곡 프렌즈를 비롯해 총 8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국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정적인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한, 슬픔 이런 것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좀 잘 풀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들을 국악기의 어떤 서정성을 담아서 뭐 론니나 바램이나 뭐 위안이나 뭐 이런 곡들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 또 프렌즈라는 곡에 중간에 국악기 솔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제가 또 국악기들과 또 여러 시간을 거치면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여기 실용음악 악기와 좀 잘 묻어낼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부분도 들으시면 되게 재밌게 잘 들으시지 않을까.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자 하는 마음.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 참 귀한 마음인데요. 전통 문화의 색채가 강한 국악이라는 장르에 기독교 문화의 색채를 더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더욱 돋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연주하는 그 진심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일 겁니다. 숲은 2016년을 마무리하며 바로 그 마음을 담은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찬양과 또 국악적인 색깔도 보여드리고 또 캐롤도 해서 논크리스찬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온 가족이 오셔도 어린아이들이나 자녀, 부모님들이 자녀와 같이 와도 거부감 없는 공연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 숲앤드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오는 12월 10일 저녁 7시 DNG홀에서 펼쳐집니다. 숲과 함께 국악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들 애니메이션 참 좋아하죠. 이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슈퍼북 코리아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문학의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13년에 걸쳐 제작된 성경 애니메이션 슈퍼북이 드디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미 전 세계 75개국 41개 언어로 번역돼 1억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슈퍼북이 오는 2017년 1월 8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데요. 제작 초기 단계부터 신학자와 역사학자, 고고 지리학자들이 참여한 것은 물론 성경 인물들의 대화는 성경 원문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디즈니 애니메이터들과의 협작으로 애니메이션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하네요. 슈퍼북은 6에서 1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40에서 52주간 주일학교와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까지 예술의 전당 음악광장에 아이스링크를 개장합니다. 예술의 전당 아이스링크는 약 3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까지 서울 강북권에 집중되어 있던 야외 아이스링크장을 강남권으로 이동시켜 방문객들이 폭넓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예술의 전당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살려 공연장용 조명과 음향기기를 사용, 공연장 같은 분위기에서 이색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CM 아티스트 강찬이 데뷔 15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갔습니다. 2016 은혜와 감사라는 주제로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은현아트센터 그레이스홀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번 콘서트에는 40여 명의 콰이어를 비롯해 실력파 세션, 화려한 게스트들이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합니다. 찬양 사역을 시작하기 전 자신이 갖고 있던 6가지 연약함을 고백하며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담아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학로 도향아트홀에서는 으라차차 콘서트 시리즈 1탄이 열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콘서트로 첫날인 15일에는 방송인 하하의 누나로 잘 알려진 피아니스트 하주리와 김태신의 미세스 피아노를, 16일에는 재즈와 CCM을 접목한 곡들을 연주하는 오화평 트리오의 더 크로스, 17일에는 재즈 보컬리스트 김형미의 클로즈 투 유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콘서트의 기획 의도에 맞게 티켓 가격에도 40% 할인을 적용했다고 하니까요. 으라차차 콘서트와 함께 위로와 희망을 만나보시죠.